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작년 하반기보다 77%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은 20만 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8만 8,990건 늘었습니다. 지난해 3, 4분기에 각각 5만여 건에 그쳤던 매매량은 올해 1분기 8만 8,104건으로 늘어난 뒤 2분기에도 11만 5,333건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상반기 매매량은 총 8만 3,3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거래량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2천 건 늘어난 데 그쳤고 강원도에서는 1,678건 늘었습니다.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 여파가 이어지는 영향입니다. 올해 들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의 불안 심리는 남아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수도권 위주의 움직임이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